수년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상장지수 펀드가 최근 한 달 새 최대 50%가 넘는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국 지도부가 바오우의 사활을 걸고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수익률이 껑충 뛰었는데요. 증권가에선 급락 우려가 있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김보현 기자입니다.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 상장지수 펀드는 모두 중국 관련 상품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률 5% 유지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미국의 빚컷, 금리 인하 등이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.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 상위 13개 상품이 모두 중국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였습니다. 이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수익률은 50.31%입니다. 레버리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것은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학 창업판에 속해 있는 에이스 중국 과학 창판 스타 50으로 같은 기간 수익률은 49.80%입니다. 솔 차이나 육성 산업 액티브가 49.02%,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 스타 50이 47.85%로 다음을 이었습니다. 중국 관련 상품 수익률 급등은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유동성 공급, 지급 준비율 인하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부양책 덕분입니다.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신흥국 투심 개선과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 다만 증권가에선 군중 심리가 큰 중국 증시 특성상 급락이 우려된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.